스롱피아비 선수가 나왔고요. 기세를 좀 이어줄지 아니면 김보미 선수가 여기서 게임을 마무리를 질지. 예. 자, 일단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성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2세트에는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네. 한 점에서 끝나기는 했지만 2세트도 약간 좀 길게 가면서 얇게 맞았는데 예. 지금도 약간 좀 긴 코스로 좀 빠져나가고 말았고요. 치고 나가면서 확실하게 초반에 다득점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는데 그렇죠. 스롱피아비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옆돌리기 대회전을 코너까지 깊숙하게 네. 김보미 선수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점. 아, 김보미 선수도 치는 걸 보면 굉장히 시원해요. 네. 네. 왼손으로 얇게 내공이 먼저 나갈까요? 아니면은 타이밍을 만들어줄까요? 얇게 먼저. 그런데 공은 아 약간 길었네요. 아, 확실히 주로 사용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끌어주는 그 감각이 좀 무디네요. 네. 네, 얇게는 잘 쳤는데 자 여기서 살짝 끌어줬어야 되거든요. 예. 좀 더 짧았으면 아예 많이 짧았으면 뭐 여러 가지 득점 확률이 있었던 배치였는데 아깝습니다. 네. 0대 1. 9점짜리 짧은 여자 단식. 아, 직접 리버스를 저 틈 사이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이거 속도감을 살려서 이런 해법도 가능하군요. 네. 아, 오히려 좀 스트로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서 길게 각도가 길게 형성이 됐고요. 김보미 선수는 뱅크샷 퍼쿠션. 와! 와, 감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속도를 붙여서 만들어냈어요. 자, 김보미 선수가 이런 공 굉장히 잘 쳐요. 좀 시원하게 치는 공들. 네. 네. 자, 보는 사람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조재호 선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네. 네, 지금도 퍼쿠션도 가능하고 쓰리 쿠션도 가능합니다. 일단 얇게 치고 나와서 오호 맞았죠. 네. 비껴치기를 3 쿠션을 직접 칠 수 있고요. 비껴치기를 선택합니다. 네. 자, 3 쿠션을 직접 치는 각도 괜찮습니다. 아, 생각보다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예. 네. 김보미 선수 쓰리뱅크와 옆돌리기로 석점을 보태서 0대 4. 스롱피아비 선수는 지금 꽤 오래 이어지고 있는 부진, 네. 슬럼프를 경기 중에 스스로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깰 수 있어요.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뒤돌리기.
자, 이번엔 잘 들어갔습니다. 네. 성공. 스롱피아비가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번 시즌에 6세트 4승 3패. 승률이 예전 같진 않습니다. 네, 정말 부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공도 뒤돌리기. 자, 길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이적구가 일단은 괜찮게 맞았는데 예. 자, 빨간 공은 가리네요. 조금씩 몰입해가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 네. 빨강 하얀 공을 좀 끌어서 뒤돌리기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옆돌리기도 끌어서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은 뒤돌리기 쳤을 때 키스가 굉장히 많아요. 벤치 타임아웃을 부르고 강민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이제 다음 세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엄상필 선수 대신에 강민구 선수가 지금 리더 완장을 차고 있거든요. 청주남매로 불렸던 이 두 네. 선수. 자, 뒤돌리기를 끌려면 하얀 공을 일단 한번은 치워줘야 돼요. 지금 각도가 더블 쿠션 같네요. 그렇죠. 네. 솟구 쳐서 자 여기서 각이 좁혀져서 이야. 네. 네, 강민구 선수가 스롱피아비 선수 잘 알기 때문에 예. 자 지금 벤치 타임을 성공을 시켰네요. 자 더블 쿠션도 여기서 키스가 한번 있었는데 그렇죠. 네. 키스가 안 난다고 해도 각 만들기 자체가 좀 쉽진 않았어요. 일단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예. 자, 쉽진 않았는데 잘 성공을 시켰고요. 자 지금도 뒤돌리기 내공이 먼저 나오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자 날카롭게 잘 파고 들었네요. 4연속 득점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이번 시즌 1라운드 단식 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라운드 단식 3승 3패로 승률은 50%였지만 에버리지는 네. 0.979였어요. 잘 쳤는데 승훈이 좀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보이네요. 네. 네, 지금도 더블 쿠션이 가능하고요. 자, 빨간 공을 좀 얇은 두께로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힘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빨간 공 두께감 자체는 좋아 보였는데요. 네, 지금 좀 강하게 치면서 예.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내공이 이동할 때 좀 밀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빠르면서 밀림이 좀 적어졌어요. 밀릴 틈도 없이. 그렇죠. 그러면서 각도가 지금 좀 짧아진 걸로 보이네요. 네. 약간 조급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단장인가요? 아 여기서 걸리고 마는 김보미 선수였죠. 투뱅크를 바라보는 걸까요? 투뱅크 괜찮습니다. 지금 네. 회전력만 살릴 수 있다면 각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네, 살짝 세우면서 내공이 좀 커브를 그리면서 각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와, 네. 잘 파고들었어요. 두 뱅크 성공. 잘 보기도 했고 잘 처리하기도 했네요. 네, 회전력도 잘 살려주면서 각도를 여기서 강하게 쳤을 때는 자, 내공이 약간 튀어나가면서 좀
1적과 좀 얇게 맞을 수 있었거든요. 예. 자, 끝까지 회전력을 잘 살려줬습니다. 4세트부터 시작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현 UBS의 매서운 반격. 자, 스롱피아비 선수까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얇은 두께입니다. 왼손으로 짧게, 짧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키스 안 나면 자, 여기서 올라오면서 아, 들어갔어요. 아, 스롱피아비 선수가 어제부터 약간 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네. 네, 지금도 왼손으로 깔끔하게 지금 스트로크 끝까지 들어가면서 마지막 리버스 핸드까지. 네. 키스도 빠졌고. 그리고 살짝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계속 공격 기회 이어집니다. 빗겨치기 두껍게. 오, 빨간 공이. 자, 키스는 빠졌고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네, 들어갑니다. 키스는 빠졌지만 조금 불안했습니다. 네. 근데 강민 선수가 브라보를 외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3, 4이닝, 2이닝만에 9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자, 지금도 뒤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경쾌하게 돌아갑니다. 아, 조금 짧은데요. 아, 이 공은 좀 선택이 원래 좀 옆돌리기를 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공은. 예. 이 정도로 짧게 올 만한 기울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짧게 왔는데요. 일단은 좀 내공이 지금 뒤쪽으로 빠져 있었고 지금 예. 마지막 1점이기 때문에 옆돌리기가 좀 더 쉬워 보였습니다. 네. 네. 좀 키스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뒤돌리기는. 차분하게 치지 못하고 좀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탄력적으로 좀 시도를 한 걸로 보이네요. 김보미 선수, 아, 공이 그냥 투로 네. 바로 맞았습니다. 두 번째 세트. 누적된 부담감이 지금 김보미 선수에게 이어지면서 차분함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공은 자, 3뱅크로 시도합니다. 출발 위치로 오면 되겠네요. 아, 네,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자, 이번에는 앞서다가 잡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출발했지만 따라잡네요. 야, 지금 3대 0으로 시작해서 지금 3대 3까지 만들었어요. 예. 아, 우리금융캐피탈 뭐 뒷심 있습니다.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지난 시즌에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진 경기가 없었어요. 네. 이번 시즌도 아직까지 당연히 없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네, 지금 뭐 마지막 세트가 남았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 마지막 7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